무사히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머문 호텔은 그랜드 하얏트 베를린인데 조식을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무슨 음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바삭바삭하게 구운 베이컨과 미니 햄버거 스테이크, 구운 야채들과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아주 맛있는 빵 푸딩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뜨끈할 때 먹으면 참 맛있죠. 그리고 와플도 구워져 있고 각종 시럽들이 있습니다. 유럽이라 빵 종류도 엄청 다양합니다. 기본으로 크루아상은 어디가나 다 있죠. 그리고 머핀 같은 달달한 디저트 빵도 보이고요. 시나몬 롤도 있었는데 아, 이것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피클과 야채들, 그리고 치즈 종류도 엄청 다양하게 많죠. 유럽은 정말 치즈 사랑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프로시토 같은 신선한 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데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맛있어요.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갈아서 크림처럼 발라먹는 건데 빵에 발라먹으면 맛이 정말 엄청나죠. 자, 그리고 신선한 연어도 보이고 정말 빵 종류 엄청 다양합니다. 버터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엽게 포장되어 있는 누텔라 잼도 보입니다. 잼 종류가 참 엄청나죠. 벌집꿀도 있어서 야금야금 떠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잘 다듬어 내놓은 과일들 신선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우유, 유제품들은 정말 맛이 좋죠. 여기 요구르트는 유기농 요거트인데 정말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한국에 정말 한 봉지 가져오고 싶더라고요. 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시리얼도 있고 신선한 우유가 한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짜낸 신선한 오렌지 주스, 자몽 주스도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게 널렸네요. 첫날 조식이니까 이것저것 맛만 보려고 가볍게, 아주 가볍게 몇 접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가볍죠. 신선한 연어와 청어절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과카몰리까지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빵과 치즈도 아주 조금 담아왔습니다. 커피는 자리에서 주문하면 바로 뽑아줍니다. 먼저 연어를 한 입. 아, 역시 쫄깃하니 맛이 참 좋습니다. 커피도 한 모금. 아, 뭔가 커피가. 계란도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프라이나 오믈렛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바게트에 바다를 잔뜩 바른 다음에 파테를 또 올려서 한 입 먹어보도록 합니다. 고소한 버터와 파테의 녹진한 맛이 어우러져서 속이 정말 든든합니다. 진짜 말해 뭐해, 정말 맛있는 맛입니다. 베를린에서의 첫 아침 식사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